잔소리를 듣지 말고 진짜 열심히 들어. 자, 열심히 해. 19강에 지금 1번 들어갈 거야. 얘 문장 끼워넣기. 우리 문제 구성 좀 보자. 이 문제 구성이 쉬운 문제들이 아니야. 얘는 문장 끼워넣기지. 얘는 빈칸이지. 그 다음 건 또 뭐다니? 그 다음 건 문맥상 어휘지. 마지막 거는 빈칸이니. 여기 있는 문제 4개가 다 난이도 3이야. 난이도 3. 3점짜리로 잘 나오는 새끼들이고, 니네한테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오실락에 많이 읽어야 되고, 오실락에 많이,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다 읽어야 돼. 어떤 문제를 버릴 건데, 어떤 문제는 다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애들도 최소 3분은 잡아먹을 문제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잘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막 5분씩 걸리고 한다 이거지. 우선 봐. 계속 얘기하지만 집에서 고민해. 깊게 생각해. 깊게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정리하라는 거야. 정리. 그냥 이 말이겠지. 이거 하지 말라고. 문장 끼워넣기 할 때 항상 시작점은 뭐야? 시작점은 1번 전이야. 1번 전에 눈을 꽂아. 잠깐만 말을 잘 들어. 눈을 꽂으라 그랬지 벌써 정리하라 그러진 않았어. 1번 전에 눈을 꽂아놓고 그 다음에 흐름 바뀌는 말이 있나 없나 봐줘야 돼. 항상 그 흐름 바뀌는 말이 있어서 없어서, 없어서 이제 얘를 꽂은 눈을 꽂아놓고 이제 정리까지 해. 정리까지 할 거야. 이 문장 보면 얘가 좋아하잖아. 여기 있는 지문 내가 장담할게. 니네 내신 시험에 기말고사에 이 19강이 범위에 들어갔으면 이 네 지문 다 나올 거야. 100% 시험 범위에 다 나올 지문이야. 버릴 지문이 한 개도 없어. Fortune이라는 말은 이거부터 챙겨. Fortune이라는 말은 왜 부자할 때 부란 뜻도 있고 운명이라는 운이라는 뜻도 있고 부도 되고 운도 되고 운명도 돼. 부도 되고 운도 되고 운명도 돼. 여기서는 운명이야. 그럼 운명에 대한 개인화된 믿음이지. 이 믿음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냥 믿음이야 아니면 뭐야 미신 같은 믿음이야. 이거 미신 같은 믿음이야. 이거 신화라 하면 안 돼. 또 믿어도 신화라고 하면 바보야. 믿음은 어떤 미신 같은 믿음이야. 운명에 대한, 운에 대한 개인화된 미신 같은 믿음은 강화가 된다. 강화가 된다. 컴플먼트라는 단어는 보완적인이지. 보완적인. 보완적인 건 보완을 한다고. 이런 우주적인 미신 믿음에 의해서. 얘는 커스믹은 우주잖아. 그럼 개인이 가진 미신이 우주적인 미신으로 보완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미신은 보통 뭐를 포함하냐면 이야기를 포함해. 뭐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일반화된 힘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말하면 일반화된 힘이라는 건 보편적인 힘이라는 거야. 일반화된 힘이라는 거. 말 자체가 어렵지 않아, 쌍칼? 다 읽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Fortune이라는, Fortune이라는 운이나 운명이 있을 거 아니야. 운이나 운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미신을 가진 거야. 개인적으로 미신을 가졌는데, 그럼 이 개인적인 미신은 한 사람이 가진 미신인 거잖아. 이게 뭐까지 더해야 된다고. 이걸 보완하는 우주적인 미신이라는 건, 이 우주적이라는 말도 뭐냐면 전 세계가 다 가진 보편적인 미신이라고. 이 믿으로 보완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우주적인 믿스 안에는, 커즈미가 믿스 안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뭐에 대한 어떤 보편적, 이 보편, 이 제너럴라이즈, 내가 지금 보편적 해석했어. 일반화된. 뭐라고 했냐면, 제너럴라이즈드. 파워에 대한 그런 얘기가 담겨있는 커즈믹 믿음. 이거 두 개로 운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미신들이 보완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첫 번째 문제네. 이 운에 대한, 운명에 대한 미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신이 커즈미간 미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생해. 이래 됐다.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왔잖아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첫 번째 문장 자체가 어려워.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인 사람들은, 이게 학교 시험, 아직도 학교 시험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이 문장이 통 같아, 퀴 같아. 당연히 통해야 될 거 아니야. 개인이 가진 미신이 어떤 우주적인 미신을 다 보완해준다고. 얘 지금 통으로 갔어. 이러고 나서 누나가 아까 뭐라 그랬어? 흐름 바꾸는 말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흐름 바꾸는 말이 여기 없었지? 그리고 여기 넣어봐. 요 안에도 흐름 바뀌는 말이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예상되는 구조는? 통? 상일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이 말은 즉슨 누나는 이걸 다 읽고 나면 주제문 어디다 치겠다는 뜻이야. 여기야. 그럼 주제문을 이 두 줄에 치게 되잖아? 그럼 니네 학교 시험에서는 이 두 줄에서 빈칸까지 뚫려. 얘가 주제문일 거고 얘가 빈칸까지 뚫릴 거야. 그러니까 저 지금 내가 그려준 이 도식 있잖아.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글이 끝까지 이해가 될 거야. 이해됐지, 그지? 그럼 니네가 아직 초보니까, 나랑 이렇게 공부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렇게까지 못해도 최소한 중요한 말들은 적어오든지 찌꺼려오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꾸 니네는 아무것도 안 하고 V체크만 하는 거고. 그럼 점수가 진짜 발전이 없어. 왜 말을 자꾸 안 믿을까? 네가 지금 당장 생각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너는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진다고. 챌린지 현장 계속 아 이렇게 문제 푸는 건가? 이렇게 문제 푸는 건가? 그렇게 고민해야 된다고.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서 내신으로 대학 갈 사람 별로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물론 꾸역꾸역 내신으로 대학 가겠다고 밀어붙일 수 있어. 물론 있어. 아, 내신으로 대학 가든 정시로 대학 가든 니네 대학 다 가. 왜냐면 이상한 대학이든 가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만약 이상한 대학이라는 건 막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든지 막 이런 대학 가, 어쨌든 대학은 다 가. 근데 좀 이왕이면 우리 집하고 가까운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탁인데 지금 고민 안 하면 자꾸 안 바뀌어. 왜? 고민을 안 하면서 나중에 뭐가 되겠지? 이런 얘기야. 뭐가 되겠지? 이 생각에. 뭐가 되겠지? 뭐가 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돼? 쉬. 그럼 나도 그렇게 살게. 제발 부탁인데 좀 고민해. 고민이 딴 거 없어? 깊게 생각하는 게 딴 게 없어? 뭔 말인가 정리해. 그냥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얘 다음에 봐봐. 문제 푸는 방법부터. 1번 전에 내가 눈을 꽂아놓고 정리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어디야? 여기예요. 여기. 바로 내려가지 마. 여기여야 되지. 여기 내가 여기를 읽으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뭔데? 이 문장을 집어넣을 거니까. 이 문장에 위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아래 어떤 내용이 나올까? 어떻게든 짐작을 하라니까. 난 못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 해. 근데 경우에 따라 다르다 했잖아. 둘 다를 예측할 수 있는 케이스의 문장도 있고 아, 위는 못하고 아래만 하는 경우도 있다 했잖아. 그 차이는 뭔데? 위아래를 다 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안에 연결고리가 있을 때. 연결고리가 있으면 위아래 다 할 수 있고 이 문장 안에 연결고리 없으면 아래밖에 못해. 그럼 연결고리가 뭐라는 거겠어?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나온 말이 위에 어딘가에 언급이 돼야 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 그게 뭐야 봐봐. 다섯 달 후에 연결고리 지금 찾으러갈까? 있나 없나? 그 탐험대 리더 중에 한 명이 주어잖아? 그 탐험대 리더 중에 한 명이 이 사람 이름하고 이 사람 이름이잖아? 갑자기 죽어버렸어. 문장 끝났어. 그리고 그 저주의 그 이야기가 얘가 좋아요. 되었는데 단단하게 정립되었어. 확립되었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문장은 위에 연결고리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난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너네하고 나도 최대한 연결고리가 뭐냐면 그 저주의 그 이야기야. 내가 저렇게 더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그랬잖아. 어나 언으로 명사로 언급을 해야지 그 다음에 얘를 가리킬 때 더 명사로 언급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이거 연결고리 기억 안 나? 왜 대명사도 연결고리였고 그 다음에 부사 중에서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올소나 넥스트 같은 말 이런 거 연결고리고 언이나 덜을 받는 거 그날 모두 있었더라. 동사를 명사로 받는 거 이런 거 다 연결고리로 여러 번 얘기했잖아. 맨날 말하면 이래. 근데 맨날 말하면 그랬지. 그리고 지 혼자 절대 생각 못해. 야 어쩌라고 그러면? 그럼 니네 수능도 니네 수능 보고 나서 내가 말하면 아 그때 그랬지 하고 나올 거야?
수능은 니네 힘으로 풀어야 되잖아. 내가 여기서 말해주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아 그랬지 이렇게 하고 아 뒷북 치고 있잖아. 뒷북 언제까지 뒷북 치고 있을 거야. 뒷북 치지면 안 돼 얘들아. 이제 아유 나는 마음이 급해지는데 다시 이제 좀 슬슬 내가 다시 급해지거든. 이제 육모가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육모 보고 구모 보면 이제 수능이란 말이야. 중간에 있는 건 7월 모의고사 그건 다 병신이고 육모 보고 구모인데 육모 구모는 수능 문제 내는 사람이 내는 문제잖아. 육모 구모는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이 내는 문제야. 그러니까 수능하고 가장 난이도가 유사해. 근데 육모 발리잖아? 그럼 니네 여기서 병행 된다고. 아, 저 그냥 그만할래요. 그만한대. 그럼 나 걔 못 잡아. 지가 그만한다는 내가 무슨 소리야. 아니야 너 지금 5개월 동안 충분히 성적 바뀔 수 있거든. 내가 충분히 성적 바뀔 수 있거든? 근데 지가 이미 그만하고 있다고 생각해버렸으니까 내가 못 잡아. 걔가 자기 걸 포기했는데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그게 무서운 거야. 육모 보고 나서 니네가 포기한다 소리 나올까 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만할게요. 그게 무서워. 그게 뭐가 내가 니네가 그만두는 게 왜 무서울 것 같아? 뭐 선생님이 뭐 학원에서 공급이 작아져서 그게 아니야. 19세에 벌써 포기를 해버리잖아. 19세에 포기를 해버리면 그걸 나머지 40년 동안 계속 포기하는 삶이야. 좀만 힘들면 포기할 걸. 그게 무서운 거야 그게. 정신 차려봐. 지금 이 내용 봐, 이 내용. 자꾸 내가 지금 수업하다가 내가 잔소리하고 수업하다 잔소리하는데 정말 안타까워. 우리 아가들 좀만 하면 되는데, 좀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요 내용은 풀어나갈 건데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있어. 근데 이런 어떤 보편적인 힘에 대해서 다 같이 가지는 생각이 있는 거야. 얘는 이 말하고 이 말이 둘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혼자 가지는 생각, 얘는 다 같이 가지는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점점 더 이 사람이 가졌던 그 혼자만의 생각이 세진다고. 그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왔더니 리더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죽어버렸다며. 그러니까 그 저주에 관한 얘기가 사람들 마음속에 더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됐다고. 그럼 저 그 저주에 관한 얘기가 사람들 마음속에 더 단단하게 자리 잡혔다는 건 한마디로 강화됐다는 얘기 아니냐? 단단하게 자리 잡혔다며. 강화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벌써 난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그러면 이 저주에 관한 스토리가 이게 결국 이 사람이 가졌던 생각인데 이게 지금 더 단단해진 거야. 더 단단해진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문장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스토리가 나와야 돼. 어떤 스토리? 저주에 관한 스토리가 무조건 있어야 돼. 얘가 지금 저 덜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이 미신이. 미신이 확립된 얘기가 나와야 돼. 저 저주에 관한 미신이 확립된 얘기.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을 거야. 이제 봐라, 이제 디즈니스가 나왔어. 이제 니네는 저주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나 봐야 돼. 이 미신은 제시됐는데 영화 같은 데서 나와. 근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 여기에서도 나오고 아니면 여기에서 나와. 이야기 같은 데서도 나와. 뭐 같은 이야기? 뭐 같은 이야기냐면 뭐야? 가정된 저주지. 여기 나오네, 저주. 근데 롱 데드니까 오래전에 죽은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런 미스들은 뭐냐? 이런 미스들. 이런 미스들이 제시된다. 개인의 미스가 저런 커즈믹 미스로 보완되는 그런 미스들. 그런 미스들 지금 양문자예요. 얘가 이런 영화에 나오고 이런 스토리에 나온다고. 봐. 더 스토리야. 나 지금 요 1번 다음 문장 얘 지금 못 집어넣어. 얘 지금 못 집어넣는다고. 확립됐다는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이 스토리야. 투탕카멘 얘기를 관해. 투탕카멘 스토리는 전형적이야. 전형적이다. 뻔하다고. 어떻게 저주적인 미신이 제너레이티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전형이라고.
어떻게 저주 미신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 이게 그렇다고 얘 저주 미신이 확립됐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맨날 툼 워즈 덕이잖아. 툼이 무덤이잖아. 무덤이 파헤쳐졌을 때야. 덕업이니까 디그업이잖아. 1921년에 파헤쳤을 때 예상치 못했던 지연이 있었대. 예상치 못한 딜레이가 있었대. 뭐를? 이 뷰어리얼 챔버가 묘지에 있는 그 방이잖아. 묘 안에 있는 방을 여는 데 있어서 예기치 못했던 지연이 생겨났대. 이건 전혀 아니지. 3번은 지금 오버젤러스니까 너무 열정적인, 그러니까 열정이 넘치는 기자 하나가 스토리를 하나 쓴 거야. 근데 그 스토리가 말해줘. 뭐라고 말해주냐면 이 지연이 뭐 때문이라고. 이 듀토는 뭐 때문이라고 해석할 거지. 듀토는 뭐 때문이잖아. 뭐 때문이야? 이거 비코즈 오브 친구야. 뭐 때문이냐 하면 디스커버리 때문이다. 뭐의 발견? 뭐의 발견인데? 고대 이집트의 비문의 발견이야. 비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묘비에 새긴 글이 비문이야. 고대 이집트의 비문의 발견 때문에 이 딜레이가 일어났다는 거야. 이 비문은 또 뭐라고 레이했냐 하면 저주를 놨다며. 어떤 사람한테 저주를 놨대. 이 사람을 꾸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묘지에 들어간 사람한테 저주를 내리는 비문이라고. 그럼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알겠다. 그럼 묘지를 내린, 이 묘에 들어간 사람한테 저주를 내리는 비문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이 뷰어리얼 챔버를 지금 열려고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미루는 거야. 내가 이 묘를 들어가는 순간 저주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잖아. 비문을, 이 비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 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럼 여기까지 좀 다 따라. 이번에 지금 답이 5번이잖아. 답이 왜 5번이야? 봐봐. 여기 임팩트 좀 세워칠게. 사실상 해석할 거잖아. 그런 비문은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그런 비문은 발견된 적이 없었지. 그럼 여기서 그런 비문이라는 게 지금 얘랑 이어지는데 왜 답이 지금 5번이라고? 약간 저주를 내놨잖아. 다섯 달 있다가 탐험대 리더 중에 한 명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저주의, 여기서 난 그 저주는 뭘 가르쳐? 그냥 일반적인 저주를 말하는 거야. 묘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저주야. 얘가 가르치는 게, 얘가 가르치는 게 결국은 얘였던 거잖아. 이 저주가 묘 저주지. 어, 컬스잖아. 얘 받았잖아. 어를 저로 받는다. 어를 저로 받는다. 이 더 컬스가 이 어 컬스를 받는 거라고. 묘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를, 그지? 그 저주가 더 단단하게 확고해졌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봐라. 이게 사실상 그런 비문은 발견된 적도 없었고, 모든 다른 멤버들인데, 그냥 멤버 아니고, 그 탐험대 다른 멤버들은, 얘가 주어잖아. 탐험대 다른 멤버들은 동서 어딨다? 동사는 얘가 리브드가 동사 맞지? 중간에 꼈잖아. 어떤 사람들을 포함하면서야? 최초였던 사람들. 어디에? 그 메인 챔버니까 가장 메인의 그 묘에 있는 방. 메인의 묘에 있는 그 방에 들어갔던 최초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탐험대의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리브드 롱이니까 오래오래 살았다고. 그리고 석세스풀한 라이브즈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럼 지금 여기다 집어넣어서 결국 이게 미신이었다는 거야. 진짜 맞는 정설이었다는 얘기야. 미신이었다고 지금 떠드는 거잖아. 그치? 봐봐. 봐봐. 지금 내가 이제 하나씩 매칭을 시켜줄게. 여기 운명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 개인적인 믿음. 그게 나타나는 말이 결국 뭐냐 여기서는. 근데 이게 커즈믹한 미스로 보완된 거잖아. 근데 그 커즈믹한 미스는 어떤 보편적인 힘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잖아. 뭐다?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 이 뷰어리얼 챔버를 여는 거를 딜레이하고 있었다라는 건 들어가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들어가려고 안 했다는 얘기잖아. 미뤘다는 얘기는.
그럼 사람들이 결국은 들어가면 죽을 거라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 얘가 얘거든.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야? 거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스토리가 들어갔습니까? 이 스토리가 바로 뭔데? 묘에 들어가면 죽어라는 비문에 관한 스토리야. 그 스토리가 지금 바로 뭔데? 그게 지금 이런 거지. 이 스토리지. 그러면 이 묘에 들어가면 죽을 거라고 개인이 미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 스토리까지 저 기자가 보도해줬거든.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들어간 커즈믹한 미스가 생긴 거야. 개인이 가진 두려움에다가 저 들어가면 죽어라고 기자가 보도해준 믿음이 있어서 이 두 개가 합쳐서 사람들은 다 들어가기 싫어했다는 얘기라고. 근데 결국은 타운대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아 이게 맞나 보다라고 더 확실하게 믿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잘 살았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얘는 뭐야? 미스라고. 미스. 미스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미스는 잘못된 믿음이야. 제대로 된 믿음한테 미스라는 말은 절대 안 써. 신화라는 말도 쓰지 않고. 알아듣었어? 그럼 첫 번째 문장 지금 이해돼야 돼? 여기 말하는 커즈믹 미스가 의미하는 게 이거야. 이 스토리가 담긴 미스야. 얘가 얘인 거야. 얘, 얘. 이거로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이 더 보완된 거라고. 그 얘기한 거야. 여기 그 일반적인 힘이라는 건 뭘까? 일반적인 힘이라는 건. 아까 그 투탕카멘의 그런 영웅 같은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얘를 밀어버려. 첫 번째 문장. 저 밀어버렸지, 그치? 얘가 그냥 이거를 주제예요. 제가 버릴게. 그리고 지금 왜 얘가 들어왔다? 5번에 왜 얘가 들어왔다? 저 컬스를 이 더 컬스로 받아버린 거야. 하나만 더 퀴즈 낼게. 저 인펙트 있잖아. 인펙트를 내가 뭐로 바꿔도 될 것 같아. 다른 말 연결어. 연결어 중에 네가 아는 말 뭐로 바꿔도 될 것 같아. 지금 이 앞에를 봐봐. 이 앞에는 무덤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비문이 발견돼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한 거잖아. 근데 이 뒤는 그런 비문 사실상 발견된 적도 있다고 없다고. 없대면 그럼 흐름이 이어졌어 꺾어졌어. 그러니까 저 임팩트가 하우에버 친구야. 임팩트를 하우에버로 바꿔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다. 끝까지 주제문은 참 두드려야 돼. 이거 하나만 얘기 시작해봐. 내가 이거 지금 형광펜 이렇게 발라줄게. 형광펜이 안 뜨지 그지? 이거 지금 내가 형광펜 니네도 발라봐. 이거 요거만 아무거나 형광펜 네모를 치든지 얘를 네모로 쳐봐.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 파란색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얘라고. 이건 표시해놔야 될 거 아니야. 얘랑 똑같은 거야. 괜찮지? 그래서 주제면 이렇게 잡아버렸어. 개인이 가진 미신이 얘랑 똑같다고. 얘랑 얘가 똑같다고. 아까 내가 아까 내가 지금 개인이 가진 미신이 이런 얘기가 있는 공통적인 미신으로 보편적인 미신으로 더 강화된다고 얘기한 거고. 넘어갈 거고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이제 빈칸. 이 빈칸도 이것도 지금 쉽지 않단 말이에요. 2번 보시면 이 빈칸 보면 빈칸의 위치가 어디냐? 빈칸 위치가 거의 마지막에 있지, 그치? 그럼 거의 마지막에 있으니까 선생님 맨날 빈칸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했어? 빈칸 위치가 첫 문장 갈 거 아니야?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에피소드야, 아니야? 에피소드 아니니까 내가 이럴 때 뭐라 했냐? 빈칸을 읽고 첫 문장을 봤는데 에피소드 구조가 아니면 빈칸하고 의미가 같은 말이 100%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니네 마더통할 때 맨날 의미가 같은 말 찾아보라고 한 거잖아. 봐라. 요 풋 요즘에 계속 나오는데 이거 내가 니네 26강 이미 찍어놨는데 26강에도 풋이 나와. 풋은 말하다야. 오늘 외울 단어가 풋에 말하다 뜻이 있을까? 풋 말하다야. 말하다. 근데 얘 지금 말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얘는 지금 PP야. 그럼 말을 한 거야. 말해진 거야. 이거 빈 빠진 PP라고. 그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그럼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간단히 말하면 이러면 돼. 간단히 말하면 인덕션이라는 단어는 존나 중요한 단어야. 인덕션이 뭐지? 이거 귀납적 추론이야. 귀납적 추론에 문제가 있단다. 귀납적 추론이라는 말 알아들어 보더라도 얘는 어떤 원리 하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게 귀납이야? 아니면 어떤 원리들을 아니 예시들을 가지고 하나의 원리를 만드는 게 귀납이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지, 위에 거. 아래 건 뭐라 그래? 아래 건 면역이라 하지. 얘는 지금 인덕션이 귀남자 트론이야. 그러면 얘 가지고 어떤 원리를 만드는 게 귀남자 트론인데, 얘 문제가 보일 다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보일 다운도 기억해. 보일 다운은 빨간 빛이죠. 다 끓여가지고 보일이 끓이다 뜻이야. 끓이다. 끓였는데 얘가 지금 다운됐으니까 위로 갔다고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그럼 아래로 가라. 얘가 내가 딸기잼 같은 거 만들 때 팔팔팔팔 끓이면은 결국 다 날아가고 맨 마지막에 잼이 가라앉는 거 보여? 맨 바닥에 가라앉은 애는 그 내용물에 액기스가 앉아 있는 거 맞니 안 맞니? 그래서 보일 다운이라는 말로 해석할 때는 이거 뭐냐면 요약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압축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요약하다 해가 저게 액기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저 귀납적인 문제 프라블럼의 귀납적 추론의 문제는 압축된다 요약될 수 있다 뭐의 문제라고 justifying의 문제라고. justifying이니까 합리화시키는 거 맞아?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합리화야. 근데 우리가 뭘 믿어? 자연의 유니포미티를 믿어. 예, 유니포미티라는 말이 무슨 뜻인데? 유니폼이잖아. 그러면 폼이 하나예요, 여러분. 그럼 이걸 한결같음이라고 하는데. 한결같음이라고 한국말로 풀어도 괜찮고, 일관성이라도 괜찮아. 다시. 귀납적 추론의 문제는 결국 뭐로 요약될 수 있다? 자연의 한결같음, 일관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거로 요약될 수 있다. 근데 뭐를 가로질러서? 시공을 가로질러서. 그럼 자연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서 한결같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정당하는 거로 정당하는 문제를 요약될 수 있다고. 이게 첫 번째 문장이거든? 네, 첫 번째 문장. 이거 지금 되게 내용 쉽지 않아. 쉽지 않은데 천천히 잘 적어봐. 이 새끼가 뭐라고 떠올렸어? 지금 인덕션이 문제라는 거야. 문제라고. 뭐가? 인덕션이. 인덕션은 뭐라고? 귀납적 추론이라고. 얘가 문제라는 거야. 근데 이 말은 지금 다시 설명하면, 다시 요약하면 이건 지금 뭐의 문제라고? 다시 문제야. 뭐의 문제? 믿음의 정당화의 문제야. 그치? 믿음의 정당화의 문제. 근데 이 믿음이 뭐 어떤 믿음인데? 자연은 어떻다? 자연은 일관적이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믿음이야. 이 귀납적 추론이 지금 문제인데, 문제는 이 믿음의 정당화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자연의 일관적이라는 믿음. 지금 이렇게 좀 빼는 거란 말이야. 이거 첫 번째 문장 필요할까? 통일할까? 계속 문제라고 그러잖아. 이거 필요하고 시작하면 돼. 그럼 이 상황에서 얘 다음에 이게 지금 필인데 그 다음 문장 누나가 한번 읽어볼까? 그 다음 문장 누나가 왜 읽는데? 그 다음 문장이 필인가 있으면 보려고. 아, 자연이 만약에 유니폼해. 그럼 유니폼은 그냥 한계 같은 거 맞아? 동시에 레귤러해. 규칙적인 거 맞지? 그 행위 속에서 자연이 그 돌아가는 행위 속에서 한결같고 규칙적이야. 그러면 사건은 사건인데 그냥 사건이야? 관찰되는 과거야? 관찰되는 과거나 현재 속에 있는 사건. 말 좀 도와줘봐. 관찰되는 과거나 현재 속에 있는 사건은 내가 관찰한 거 맞아? 안 맞아? 이것이 확실한 가이드가 될 거라는 거야. 뭐에 대한 가이드냐면 관찰되는, 관찰되지 않은. 관찰되지 않은 사건이야. 근데 이 관찰되지 않은 사건은 자가 관찰되지 않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지, 그죠? 이 말 알아들었니? 확실한 가이드가 된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 저 앞에 말이 맞다면 뒤에 말도 맞는 거라고. 정리할 때. 잘 봐요. 여기 나와 있어. 자연이 한결같고 규칙적이야. 자연이 한결같고 규칙적이야. 그런 상황에서 관찰된 사건이
내가 관찰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겠냐? 관찰된 사건을 통해서. 이 관찰된 과거나 현재의 사건들은 다 나한테 뭘 보여주겠어? 말 뭘 보여주겠어? 뭐하다? 자연은 어떻다? 한결같고 규칙적이다라는 걸 보여줬겠지. 그지? 관찰된 사건에서. 그러면 이번엔 관찰된 관찰되지 않은 관찰되지 않은 사건이야. 얘가 얘를 이끌 거래. 관찰된 사건이 얘를 가이드할 거래. 그러면 얘가 얘를 이끈다라는 건 말해봐. 그럼 얘가 얘 따라간다는 얘기 아니야? 어렵지, 그지? 다시. 관찰된 사건이 관찰되지 않은 사건을 가이드할 거래. 그럼 말을 바꾸면 이 관찰되지 않은 사건이 관찰된 사건을 따라갈 거 아니야. 그지? 가이드하면. 그럼 이 말을 바꾸면 이 관찰되지 않은 사건도 어떨 거야? 얘도. 얘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한결같고. 어떤 성격이 있어? 규칙적인 성격을 가질 거라고. 이게 지금 귀납법인 거야. 얘가 이러니까 얘도 이러겠지. 라고 지금 귀납적 추론을 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이게 지금 그 얘기야. 이게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 두 번째 문장을 읽었더니 이게 지금 해결, 이 문제가 해결됐니 안 됐니? 이게 지금 이 앞에 있는 문장 그대로 성수, 이거 한마디로 상술한 거야. 그대로 피로 이어졌다고. 상술한 거라고. 그 다음에 흐름 바뀌는 말 있나 없나 봐봐. 얘들아, 지금 흐름 바뀌는 말 보면 요 말 있는데 이게 지금 흐름 바꾸나 안 바꾸나 볼게. 요 문장이. 요 문장 보면 유일한 그라운드가 배경 토대야. 뭐라고 믿는 것에 대한 토대인데 자연이 한결같다라고 믿는 것에 대한 유일한 배경 토대는 바로 뭔데? 관찰한, 관찰된, 관찰되지 않은. 관찰된 사건이지. 그러니까 관찰된 사건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한결같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야,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우리나라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더라. 그럼 유니폼 하니 안 하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년 찾아와. 유니폼 한 거 맞아 안 맞아? 그리고 그게 규칙적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치? 이거 내가 다 지켜봤어 안 지켜봤어? 지켜본 거잖아. 그럼 아, 자연은 한결같구나. 규칙적인 걸 내가 생각 안 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자연이 한결같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 유일한 배경 근거가 내가 다 관찰된 사건 보고 얘기한 거 아니냐고. 과거의 현재. 이 벗이 지금 내가 여태까지 말한 거 꺾었니 안 꺾었니? 내가 여태까지 말한 거랑 지금 흐름 바뀌었어? 관찰된 사건이 한결같다, 규칙같다라는 얘기 지금 한 거잖아. 그 근거에 말한 거잖아. 그럼 나 이제 어디로 갈 것 같아? 빙산을 봐. 흐름이 안 바뀌었다고 친구들아. 흐름이 안 바뀌었으면 여기로 갈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 문장 볼게요. 이제 위 텐트 대니 꼈잖아. 그럼 텐트 다음에 고가 동사 원형 이 순간에 다 낀 거야. 이렇게 다 낀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고 비운들을 할 수 있다고 없다고? 고 비운들을 할 수가 없. 고 비운들이라는 말이 뭔데? 뭐를 넘어가는 거잖아. 그지? 뭘 넘어가? 관찰된 사건을 넘어갈 수가 없다고. 관찰된 사건 이상으로 초월할 수가 없다고. 이런 가정 이씨 없이. 가정 없이지? 뭘 가정해? 더 베리 띵이야. 바로 그거죠. 이때 더 베리는 항상 명사 앞에 있으면 바로 그라고 그랬잖아. 바로 그것을 가정하지 않군. 근데 그 바로 그것이 바로 뭔데?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거야. 우리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것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관찰된 사건이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관찰된 사건에서 얻어진 결론은 더 넘어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입증할 만한, 입증하기 필요한 이런 것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관찰된 걸로 더 넘어갈 수가 없다고. 말을 바꾸면 관찰된 것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고. 관찰된 것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관찰된 것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못 알아서 또 설명하냐. 즉 뭐라고? 즉 지금 여기서 즉이 바로 뭔데? 이래 관찰된 관찰되지 않은 관찰되지 않은 세상의 일부는 어떻다고? 작동을 할 건데 이렇게 작동할 거라는 얘기야. 근데 얘가 이 작동하다가 1형식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성분 지금 다 부사거든. 이렇게 작동할 거라고.
나와봐. 내가 관찰된 사건을 벗어날 수가 없다 했지. 넘어갈 수가 없다 했지. 고 비욘드라는 말이. 그럼 난 관찰된 사건 안에서만 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관찰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얻어낸 생각은 뭔데? 자연은 어떻다고? 한계를 봤다, 규칙적이라는 생각을 얻어낸 거 아니야? 이걸 절대 벗어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면 관찰되지 않은 사건도 어떻게 될까? 결국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뭔데? 얘도 관찰되지 않은 사건도 결국은 얘처럼 어떻게 될 거다? 한계를 봤다, 규칙적이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실은 여기 나와 있는 말이 얘랑 같은 말이야 지금. 근데 우리들이 지금 이게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주제문 잡아다가 무조건 갖다 끼라고. 그럼 내가 지금 봤더니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지금 같은 피였잖아. 이 피가 뭔데 결국은? 관찰된 사건이 한결같다 규칙적이다 생각해버렸으니까 관찰되지 않은 것도 한결같다 규칙적이다 생각해버리는 거야. 내가 지금 결혼을 했어 안 했어? 내가 결혼 안 했지? 언니가 나 결혼하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지? 그럼 나 여태까지 결혼 못 했지? 그럼 난 내년에도 결혼 못 할 것 같은 거야. 한결같이 알아듣고 있어? 근데 내가 여태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봤지? 그럼 관찰됐지? 그럼 내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겠어 안 오겠어? 오겠지? 한결같이 규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한결같이 규칙이 있으니까 내가 관찰되지 않은 사건도 역시 한결같이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계속 관찰이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얘는 계속 관찰 안 될 거라는 한결 같은 규칙이 있을 거라고. 이게 봐봐. 그럼 여기 봐야 돼. 세상에 관찰되지 않은 사건도 작동을 할 건데 어떻게? 똑같이 여기 들어가면 뭐야? 우리 애새끼들 눈이 마약을 먹었어. 못 참았겠네 진짜. 어떻다? 관찰되지 않은 사건도 어떻게 할 거다? 유니폼이 있을 거다. 시공을 바로 질러서 한결 같이. 그 말이 뭔데? 관찰되지 않은 사건도 결국 어떨 거다? 유니폼 할 거다. 레귤러 할 거다. 이게 여기 들어가야지. 이 믿음을 내가 계속 맞다고 우기고 있잖아. 정당화시킨다. 이게 우긴다는 얘기잖아. 이 믿음을 맞다고 우기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야. 계속 이렇게 믿어도 될 거라고. 그럼 계속 뭐야? 관찰되지 않은 사건도 계속 관찰되지 않을 거라고 한결같이 그 생각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답이 얘인 거잖아. 예, 똑같은 거라고. 뭐랑 똑같아? 우리가 관찰했던 사건하고 똑같을 거라고. 우리가 관찰된 사건도 관찰되지 않은 사건하고 똑같을 거라고. 귀납적으로 이러니까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제 제이가 숙제를 안 했어. 내가 그걸 봤어. 그럼 이런 거지. 이 새끼 오늘도 숙제를 안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어제 학원을 안 왔어. 그럼 이 새끼 내일도 학원 안 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얘가 봐봐. 그럼으로가 나왔지. 그럼으로 빌리빙 하는 것은 주어가 나왔어. 뭐라고 생각한대? 태양이 아마도 뜰 거라고 안 뜰 거라고. 얘 지금 해석해보면 태양이 아마도 내일 뜰 거다 안 뜰 거다? 안 뜰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네가 태양이 안 뜨는 걸 본 적이 있냐 없냐. 그럼 이건 관찰된 사건이야 관찰되지 않은 사건이야? 관찰되지 않은 사건이지. 그러면 네가 태양이 내일 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버렸거든? 관찰된 적이 없어. 그럼 얘가 이게 중간에 끼는데 not 1 로지컬이라고 얘기했거든? not 1 로지컬이라고 말하면 이 not이 마이너스고 1 로지컬은 로지컬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일로지컬이야. 논리적이고 비논리적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잖아. 그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 결국 뭐가 돼버려? 플러스가 돼버리지. 그럼 이거 빼버리고 그럼 뭐야? 내일 태양이 뜨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도 논리적이라고. 왜 논리적인가? 내가 자발 태양이 아마도 내일 뜨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 네가 본 적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본 적이 없잖아 그치? 본 적이 없는 일은 한결같이도 계속 내일도 뜰 거야 안 뜰 거야? 내가 그렇게 태양 안 뜨는 걸 본 적이 없잖아. 그럼 앞으로도 계속 태양이 안 뜨는 일을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알았을 거 있어? 그럼 그 믿음은 지금 결국 어떻다고? 논리적이라고.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본 적이 없을 거잖아. 왜냐하면 뭐라고 나왔어? 결론이 내가 나오지. 반드시 내일 뜰 거라는 믿음은 틀림없이 따르는 게 아니니까. 뭘 따르는 게 아니니까. 과거의 관찰을 따르는 게 아니니까. 과거의 관찰을 틀림없이 따르는 게 아니니까.
태양이 내일 뜰 거라는 믿음은 이 내일 뜰 거라는 말은 반드시 따르는 건 아니다. 과거의 관점에서 따르는 건 아니다. 무슨 얘기다? 태양이 계속 떴다면 내일도 뜰 거고 태양이 내일 안 뜬다면 안 떴다면 내일도 안 뜰 거거든. 그럼 얘가 과거는 계속 태양이 뜨는 법칙을 보여줬잖아. 근데 태양이 안 뜨는 것처럼 과거에서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 과거의 관찰에 따르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야. 알았거든. 말 지금 되게 어려워, 그지? 결국 다 집어치우고 말이 어렵다 싶으면 주제만 잡으라. 주제 잡으면 그냥 끝나버려. 관찰된 사건이냐 관찰되지 않은 사건이냐 같은 원리를 적용할 거라는 거야. 자연은 한계가 없다. 그렇게 지금 잡아버린 거다. 이거 내용 조금 어려워.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시면 돼? 얘가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얘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정이 있다고. 우리의 이 추론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중간에 안 읽은 문장을 말해줄게. 중간에 안 읽은 문장이 뭐냐? 중간에 안 읽은 문장이 괄호 아니냐? 괄호만 그냥 끝까지 안 읽으려고. 이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그치? 됐어. 그래서 지금 답 1번 돼버린 거야. 이해가 된 건가 안 된 건가? 이제 두 번째 거 볼게. 얘가 이제 문맥상 어이잖아. 어이구, 말도 오지마.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지금 니네한테 쉽지가 않아. 문맥상 어휘인데. 이거 문맥상 어휘는 친구들아. 얘도 눈을 어디다 꽂아놓고 시작하라 그랬어. 1번 전에 꽂아놓고 시작하라 그랬잖아. 1번 전에. 근데, 봐봐. 1번에 벌써부터 이게 밑줄이 쳐져있잖아. 그럼 이 문장 시작하기 전에 꽂아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네. 그럼 여기 볼게. 이 첫 번째 문장까지는 지금 느낌이 어때? 피켜통실참 중에서. 피켜통실참 아무것도 해서 해당되냐 안 되냐? 뭐 해야 되지 지금? 이 에피소드지. 그러면 2001년에 6월에 지금 얘가 지금 에피소드 시작했단 말이요. 2001년에 6월에 이 질문 어려워. 난 근데 이거 학교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인지 궁금해. 2001년 6월에 여행을 하는 도중에 근데 백컨트리니까 이 웨스트 서쪽 뒷부분이야. 어제 카슨 싱크라는 곳에 서쪽 뒷부분을 여행하는 도중에 I set out이야. 내가 출발을 했는데 set out은 여기서 출발을 생각하시고 출발했는데 어디 시작을 했냐면 unimproved road라는 말이 뭐냐면 저 길바닥이 개선이 안 됐잖아 지금. 말을 바꾸면 개선이 안 된 길바닥은 비포장 도로야. 비포장 도로라는 말 알아? 포장이 안 되고 우퉁불퉁한 그런 길. 그런 길에서 시작을 했다고. 다시 2001년 6월에 이 칼슨 싱크의 백컨트리 웨스트를 여행하는 동안에 내가 비포장 도로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근데 그 비포장 도로라는 게 어떤 도로냐면 충분히 분명하게 표시가 돼 있었어. 뭐 속에? 이 네바다라는 이 아틀라스라는 것 안에 표시가 돼 있는 저 지도에서 저 도로에서 시작을 했다고 여행을.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왔잖아. 갑자기 저스트 비언드니까 딱 넘어가자마자야. 조그만 운하를 넘어가자마자. 근데 그 운하도 역시 뭐 어디에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운하야. 운하를 지나자마자 길바닥은 길바닥인데 어떤 길바닥? 내가 여행하고 있었던 그 길바닥이 단순하게 간단하게 끝이 나버렸대.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내가 얘가 에피소드라는 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쭉 읽어버렸어. 그럼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도를 보고 따라가던 길인데 이 길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이 문맥상 좀 따라가는 중이야. 이 디스빌리빙은 주어가 아니고 주어 동사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지금 분사 구문이 있거 아니야? 그럼 디스빌리빙이니까 지금 믿으면서야 못 믿으면서야. 아 못 믿겠다는 듯이 내가 못 믿겠다는 듯이 게이즈를 했다면 응시를 했다고. 어디를? 노르스워드니까 북쪽을 응시한 거야. 뭐를 가로질러서 이 잡초하고 덤불을 가로질러서 북쪽을 계속 응시를 한 거야. 잡초하고 덤불이 앞에 있다는 얘기는 앞에 길이 있다는 얘기냐 없다는 얘기냐? 없다는 얘기잖아. 이거 지금 지도상에서 내가 이 지도 보고 이 길을 스타트를 끊었는데 갑자기 이 길이 끝나버렸어. 내 앞에 북쪽에는 수풀하고 덤불하고 잡초만 있는 거야. 하지만 대어로서 no trace니까 흔적이 있었다 없었다. 길에 흔적이 없었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보면 네 입장이면 지금 어떡하겠냐? 지도 보고 길 따라가다가 길이 없어졌으니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 하지만
막 길에 한 적이 전혀 없었어. 하지만 그것은 계속됐대. 지도상에서는 계속됐대. 그럼 여기서 그것이 가르치는 게 뭐였어? 이것이 가르치는 건 그 지도상에 남아있는 길이겠지. 그 길은 지도상에서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럼 지도가 맞아 틀려? 지금 틀린 거잖아. 지도에 있는 길이 지금 내는 앞에는 지금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리마인더이다. 끊었어. 이게 바로 리마인더. 리마인더니까 생각나게 하는 거, 상기시키는 거 맞아? 이게 바로 지금 나의 상기시켰는데 뭘 상기시켰냐면 데드야지. 데드야를 상기시켰어. 그 지도 제작자의 성품. 얘들아, 지도 제작자의 성품이 곧 뭐겠냐? 지도겠지. 지도 제작자가 만든 상품이 지도밖에 더 있어. 그럼 지도의 디스클레이머라. 클레이머가 디스클레이머가 지금 뭐래? 면책 조항이라는 말 알아? 면책 조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면책이라고 말하면 책임을 안 질 수 있다라는 어떤 조항인 거야. 이 조항이 얘가 지금 주어야. 엄밀히 말하면 얘가 지금 주어고 동사는 지금 얘일 거 아니야. 지도의 제작자의 면책 조항이 거기 놓여 있다라는 걸 상기시켜줬다고. 근데 거기 놓여 있는데 뭐 때문에 놓여 있어? 어, 그 리즈는 이때 그슨 타당하냐는 뜻이야. 타당한 이유 때문에 놓여 있다는 걸 상기하게 됐다는 거야. 이 that은 직문장 S에 V에 지금 C까지 다 나왔으니까 이 that은 동격의 뜻이겠지. 그럼 여기 this가 가르치는 건 뭔데? 여기 this가 가르치는 거야. 지금 내가 지도 보고 가고 있다가 길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지도에는 여전히 있는 이 사건. 지금 이 사건을 말하는 거야. 이 사건이 지금 지도상에 있는 길이 사라진 사건. 그 사건이 나한테 상기를 시켜줬다고. 뭘 상기시켜줬다고? 아, 지도 제작자의 면책 조항이 참 타당한 이유로 거기 있었구나 라는 걸 상기시켜줬다고. 근데 그 면책 조항이라는 말을 얘가 지금 딱 짝짝이라고 설명해.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아틀라스의 정보는 이제 지도상에 이게 어디서 말해? 이 정보는 지도상의 정보를 얘기해. 지도상의 정보는 was correct니까 정확하다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표현 영문들이 진짜 많이 쓰거든? To best, the best knowledge of the publisher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건 출판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한 이 뜻이야. best knowledge라고 말하면. 그럼 내가 이 지도 제작하는 사람이 출판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한 정확한 거라고. 언제? 출판하던 그 당시에. 그럼 내가 지금 출판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가장 정확한 정보라고. 그렇지만 다음에 얘가 나왔잖아. 이 subject 2는 뭐뭐 되기 쉽다란 뜻이야. 뭐뭐 되기 쉽다. be subject 하면 change, 바뀌기 쉽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야, 내가 이 지도 만들 때까지는 이거 되게 정확한 정보인데 이거 바뀔 수도 있어 라고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는 말을 적어놓는단 말이야. 지도에다가. 그럼 그 면하라는 그 면책 조항이라는 게 왜 지도에 놓여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지도 보고 따라갔는데 결국 지도가 맞아서 틀렸어. 틀렸잖아. 그럼 지도 제작자가 야, 이 지도 내가 처음에 제작할 당시까지는 정확해. 근데 이거 바뀔 수도 있어 라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글을 써놓은 이유를 알겠다는 거야. 괜찮냐? 여기까지 지금 돼버렸어. 지금 나의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내가 지금 평소 표현하고 이상하잖아. 다르잖아. 왜 그럴 것 같아? 에피소드로. 에피소드로 그냥 그 계속 흐름 따라가면서 그냥 이거 내려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문맥상 띠껍냐 안 띠껍냐? 안 띠껍잖아. 디스포인트야. 근데 이걸 내가 왜 어렵다고 하는지 나중에 설명을 할게. 니네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 포인트, 이런 요점이 이런 부분이 얘가 주어고 동사는 어딨니? 얘가 동사란 말이요. 얘가 동사. 그럼 중간에 얘가 껴봤지? 얘가 껴면서 이 커플이 되는 동사라고 할까? 필요로 할까? 커플이 이게 둘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석을 할 때 동반돼서라고 해석하면 괜찮아. 그럼 이런 포인트가 동반돼서 뭐랑 동반돼서? 팩트랑 동반돼서. 근데 이 팩트를 꾸며주는 말이 또 동격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팩트인데? 대부분의 지도 제작자는 뭐 한다? build가 동사야, 친구들. 대부분의 지도, 이 팩트 다음에 나온 that은 동격일 거고, 동격 뒤는 완전하니까 다시 SV가 나올 거 아니냐. 대부분의 지도 제작자는 build, 만든다, 뭘?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의도치 않았던 에러를 만든다, 중간에 애가 꼈어. in occasion은 이따금씩이라는 뜻이야.
보니까 요 위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이 위에 있는 지도의 오류는 이 지도 제작자가 의도한 거냐 안 한 거냐. 이 위에 길에 난 오류는 이건 의도한 건 아니지, 그지? 지도를 제작할 당시하고 길이 상황이 바뀌어버렸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얘 지금 의도하지 않은 애라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볼게. 이 포인트가 이란 사실하고 동반이 돼서 오투라는 말 알아 몰라? 오투가 얘 친구지, 슈드 친구지. 해야 한다라고 적혀야 될 거 아니야? 이 포인트는 해야 한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가 몇 형식의 피가 흘러? 5형식의 피가 흐르고 5형식의 피가 흐르면 누구누구 챙겨야 돼? 5하고 5씩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원은 해석 어떻게 할 거야? 누구나겠지, 누구나. 누구나 조심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뭐에 대해서 조심하게? 믿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Everything이야. 지도상에 있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을 조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이 포인트가 지금 어떤 포인트지? 지도 제작 당시하고 지도를 실제 사용하는 당시의 정확성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 포인트가 사람을 조심하게 만들어야 된다. 뭐하는 조심? 지도상에 있는 모든 것을 믿는 것에 대해 조심하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럼 나 이제 지도상의 모든 걸 믿을 수 있는 상황이야 아니냐? 이렇게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없잖아. 그럼 여기까지 별로 안 뜨거워. 봐, those errors. 그런 에러들은 동사가 by the way는 그런데지. by the way는 그런다 해서 봐봐. 아, put 얘가 놓인데. 잘 봐. 야, 그런 에러들이 놓였대. 지도상에 놓인대. 지도상에 놓인데 지도상에 뭐로 놓이면 니네 시그니처라는 말 알지? 시그니처로 놓이거나 훅으로 놓인대. 그럼 니네가 훅은 몰라도 시그니처는 알 거 아니야. 니네 맨날 식당 가면 되잖아. 이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가 뭐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시그니처가 무슨 뜻인데? 대표적인 어떤 상징 같은 거잖아, 느낌이. 그럼 이 시그니처로 지도 위에 놓이는 저 에러들. 내가 어떤, 얘가 지금 얘가 내 지도잖아? 뭐야, 이렇게 하는 생각 하면 돼. 내가 니네한테 맨날 프린트를 주는데 여기다가 열정 원선생이라는 표시를 맨날 넣어. 이게 나의 시그니처야. 그럼 내가 이 시그니처를 열정 원생을 넣었을 때 이거 내가 의도해서 넣은 거니 의도하지 않고 넣은 거니? 의도해서 넣은 거지. 근데 지금 내가 얘기 왜냐면 이 지도 이 에러들 여기서 얘가 가리키는 말이 지금 누구일 수밖에 없는데 얘가 지금 얘란 말이야. 가리키는 말이 얘밖에 없잖아. 도수 에러면 그럼 얘하고 얘하고 지금 말이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얘는 아까 의도하지 않은 에러라며. 근데 이 에러는 지도의 시그니처로 일부러 놓인 거라며. 그러니까 얘가 날아갔어야 되는 거지. 지금 실은 이게 지금 내가 맥을 파고 못한 건데 언이 날아갔어야 된다. 그러면 디스포인트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디스포인트는 이 앞에 사건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의도한 에러야 의도하지 않은 에러야? 이 위에는 의도하지 않은 에러지. 근데 얘가 뭐랑 동반이 되는 거야? 이번에는 의도한 에러랑 동반이 되는 거야. 의도하지 않은 에러랑 의도한 에러가 동반이 돼서 결국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지도상에 있는 모든 것을 믿을 때 조심해야 된다. 왜? 얘는 지금 의도한 에러여야 돼. 이 에러는 시그니처처럼 놓인 거거든. 훅처럼 놓인 거거든. 그걸 꾸며. 그게 도와줘. 이 시그니처랑 훅이 도와준대. 얘가 내가 항상 얘기했지. 계속 얘기했잖아. 단어에다가 따옴표를 걸면 왜 건다고? 따옴표를 친 이유가 뭐라고? 진짜 말 그대로 얘네 뜻이 아니라 이거 좀 상징하는 말이야. 그랬었지, 그지? 얘가 말은 뭐다? 도와줘. 도와줄 건데 지도 제작자가 뭐 할 수 있게 도와줘? 자기네 케이스라고 입증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이때 그들의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 해석을 할 때 이 케이스라는 말은 주장이야. 케이스라는 말을 사례라고 해석하지 말고 주장이라고 했을 때. 저 시그니처나 후기라는 건 도와준다고. 지도 제작자가 자기들 주장을 입증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말이야. 근데 뭐 할 때? 뭐 할 때 주장 넣어줘? 걔네들이 테이크는 끌고 가는 거거든? 끌고 가는데 카피라이트 바이올레이트는 한국말로 뭐라 할 것 같아? 저작권 침해한 사람. 저작권 침해한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 커트니까. 법정으로 끌고 갈대. 이거 지금 내용 다 모를 것 같아. 잘 봐. 내가 지도를 만들었어. 이게 지금 지도야. 지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일부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말이 지금 틀린 말이야. 19년 말이 틀린 말이야.
그럼 틀린 말인데 이게 에러인데 그냥 그대로 여기다 박아놓은 거야. 이 에러를 그냥 이게 지금 잘못된 말인데 여기다 그냥 박아놨다고. 뭐로? 내 시그니처로 쓰려고. 그럼 이 시그니처를 왜 쓰는데? 이게 결국 내 주장을 입증할 때 도움을 줄 거란 말이야. 어떻게 했을 때? 저작권 침해한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갈 때. 그럼 저작권 침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서 내 지도를 그대로 갖다 베낀 사람이겠지. 그럼 내 지도를 그대로 베낀 사람을 내가 저작권 침해자로 법정으로 끌고 가자고 해. 그럼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내 지도에 있었던 오류는 이거 솔직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건데 이 저작권 침해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그대로 갖다 베낀 거 아니야. 그럼 난 일부러 이 오류를 지금 일부러 박아놓은 거야. 저작권 침해한 새끼가 지가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저작권 침해하지 않았다면, 지 생각으로 지도를 만들었다면 이 오류를 걷어냈을 거 아니야. 근데 저작권 침해한 새끼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벗겨버린 거, 표절해버렸으면 내 오류까지 그대로 벗겨버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오류라는 걸 일부러 막아놓는 거야. 저작권 침해한 새끼가 저걸 침해한 건가 아닌가 그 내 주장을 입증하려고. 이 말 이해됐어 안 됐어? 다시 설명해? 이해됐어? 이게 틀린 거라는 걸 내가 아는데도 내가 일부러 박아놓는다고. 왜 박아놓는다고? 내 거 베끼는 새끼가 이걸 그대로 베끼나 안 베끼나 보려고.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결국 의도적인 오류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래서 이제 뭐라고? PT야. 여기서 이 PT라는 건 뭐냐면 이 앞에 이렇게 쓰면 돼. What a PT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 what, 어가 반복된 거야. 아 생략된 거야. 그럼 What a PT라는 건 해석할 때 이러거든? 얘 영화 같은 데 보면 What a PT 이렇게 하거든? What a PT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저런 안 됐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What a PT. 그럼 여기서 지금 PT가 들어갔어? PT. 안쓰럽네. 누가? 그 불쌍한 표절자가. 플레지어라이저란 단어는 표절자거든? 지도 표절자가 안쓰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이 단어 꼭 알고 있어야 돼. 이 단어 저 별표 믿고 가면 안 돼. 이 단어 빈칸에서 되게 잘 나온 단어야. 플레지어라이저. 표절이란 단어야. 플레지어라이저라는 거, 표절자. 얘가 참 안쓰럽구나. 근데 얘가 어떤 애들인데? 이 지도의 표절자인데 이 지도는 생산했어, 생산됐어. 생산되고 마켓이라는 건 판매되다라는 뜻이잖아. 지금 둘 다 PP야. 생산되고 판매된 지도의 표절자가 안쓰럽네야. 근데 얘가 생산되고 판매된 게 뭐랑? 이 시그니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생산된, 판매된 지도의 표절자가 참 안쓰럽구나. 그 얘기한 거라고. 이 시그니처가 의미하는 게 뭔데? 이게 아까 의도한, 의도하지 않았던. 이거 의도한 에러잖아. 그치? 얘가 인텐디드 에러일 거 아니야. 이걸, 이 에러가 있는 채로 생산되고 판매된 지도를 표절한 사람이 참 안쓰럽다. 그 얘기한 거라고. 그 사람은, 분명히 설명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이 그 사람이 표절자겠지. 이 표절자는 분명히 설명해야 될 거야. 이 how 다음에 in the world는 가로칠래? in the world 밑에다가 도대체라고 적어놔. in the world가 세상에서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how라는 의문사 강조할 때 쓰는 말이야. in the world. 왜 우리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what are you doing 하면 되잖아. what are you doing이 뭐냐?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너 지금 뭐해? 이렇게 얘기할 때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보는데 걔네들 맨날 What the fuck are you doing? 이렇게 하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What 한 다음에 마크가 하나도 안 나와. What 한 다음에 Are you doing?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러면 착하게 너 뭐하냐고 물어보면 되는데 이걸 강조하려고 여기다가 더 fuck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What the fuck are you doing? 이러는다고. 그럼 이 더 fuck이라는 말을 내가 해석할 때는 영화 같은 데 해석하면 제기란? 너 뭐해? 도대체? 너 뭐해? 이렇게 되거든? 영자 이 번역이 나올 때? 근데 이 더 뻑은 진짜 영어 지문에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말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인더 월드야. 그래서 여기서도 해석을 할 때 인더 월드를 해야 돼. 그러면 도대체 얘는 해석을 할 때 도대체야. 아마 그 사람은 설명해야 될 거야. 도대체 어떻게 그가 something을 그대로 디픽트 했는지. 디픽트가 한국말로 뭔데? 묘사하다, 그리다야. 근데 이 something이라는 말이 대신 꾸며줄 거 아니야? 존재하는데, 존재 안 하는데. 존재 안 하는 something. 그럼 아까 그 지도제작자가 만든 그 오류 있었잖아. 그게 존재하는 걸 표시한 거야, 존재 안 하는 걸 표시한 거야? 존재 안 하는 걸 표시했잖아, 지도제작자가. 근데 그 사람은 알고도 그 오류를 지도에 그냥 박아놓은 거잖아.
근데 이 표정한 새끼는 멋등으로 그냥 갖다 베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겠지. 너 이거 네 지도에 이거 썸씽 있는데 너 이거 어떻게 하다 그린 거야? 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이러겠지. 결국 제가 그 지도 그냥 몰래 표절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후쿠라 후기 갈고리 같은 역할을 잡아내잖아. 결국 걸어낸다고. 그럼 뭐라고?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오직 다른 장소에만 존재하는 썸씽이니까 한마디로 이 썸씽은 제대로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걸 어떻게 하다가 그리게 되는지 설명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근데 그게 지도상에 있지? 마지막에 지금 후주 나왔어. 후주는 항상 누나가 좋아하지만 무슨격 관계대명사라서? 후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바로 뭐더라?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럼 지도상인데 그 지도의 제작자가 이즈 수리하고 있잖아. 이 수리라는 건 고소하다, 고발하다 뜻이잖아. 뭐에 대해서? 데미지에 대해서. 내 거 표절한 사람이 결국 데미지 입힌 사람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이 데미지를 고소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지도에 대해서. 그럼 자 봐. 와 이거 미친 말 같은데. 결국 정리라면 내가 이 글을 이렇게 나눌 거야. 이 글을 이렇게 나눌 거거든? 이렇게. 내가 이렇게 2등분을 할 거야. 내가 2등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 학교 시험에서는 있잖아. 아마 요 문장의 위치가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요 문장 띄워놓기로. 자 봐. 내가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2등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위도 아래도 결국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공통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도의 오류 맞아 안 맞아? 지도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근데 요 위에 이 사람이 여행하다가 길이 없어진 거 있었잖아. 그 오류? 그 지도상의 오류는 솔직히 말하면 지도 제작자가 의도한 거야? 의도하지 않았던 거야? 의도하지 않아서 아 이거 내 잘못 아닙니다라고 면책조항까지 적어놨잖아. 그치? 이거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다. 내가 아는 한 최대한 정확하게 적어놨는데 이거 바뀔 수도 있습니다라고 요 위에는 의도한 오류야. 이건 의도한 오류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 문장 다음부터는 이제 이 지도 제작자가 작정하고 잘못된 오류를 집어넣은 거 아니야? 작정하고 집어넣지 뭐 하려고? 나중에 자기 지도 베낀 사람 연맥이라고. 그럼 이 다음부터는 이제 뭐야? 아 무슨 의도치 않은 근데 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 그치? 의도하지 않은 오류인 거고 얘는 의도한 오류지. 그래서 이 의도하지 않은 오류와 의도한 오류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이 문장의 위치가 삽입 위치로 좋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저 디스포인트는 의도치 않은 오류. 얘가 의도한 오류랑 결합이 돼서 사람들아 지도상에 있는 거 다 믿지는 마라. 그 얘기한 거라고. 다 됐니? 그럼 주제문 어디로 칠까? 에피소드는 누나가 대가리에 주제문 있다고 한다고. 주제문 뭐야? 박스 문장. 아마 저 박스 문장 띄워넣기로 진짜 잘 나올 걸 모든 학교 시험에서 기말고사. 그럼 얘는 제목을 뭐라고 하면 돼? 이 글의 문맥은 뭐야? 이 글의 문맥 지도의 오류야. 이 글의 문맥은 지도의 오류에 대해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지도의 오류에 대한 주의를 하던 얘기지. 주의.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다. 됐냐? 잠깐만 쉬었다 가자. 아이고 말 어렵다.